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오호 태풍 마리아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후난성에 최대 6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30명이 사망하였던 이 중국에 이번에는 계속되던 폭우로 인한 홍수로 인해서 8월 3일 새벽에 중국 쓰촨성의 고속도로에서 이 터널과 터널을 잇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한편 베이징과 중국 쓰촨성을 포함한 중국 북부와 중서부 쓰촨성 인근 지역에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 중국 남부 내륙은 연일 고온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전국 평균 기온이 1961년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오호 태풍 마리아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8월 9일 금요일 저녁에 오호 태풍 마리아로 발생할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지는 오호 태풍 마리아는 현재 진로 방향이 북서진하여 일본 도호쿠 지역과 홋카이도 지역으로 치우치고 있는데요. 이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은 오호 태풍 마리아의 방향은 북동진에서 먼 태평양으로 홋카이도 먼 해상에서 먼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일본 동북 지역, 뭐 후쿠시마, 이와떼 이쪽으로 지금 치우치던지 아니면 홋카이도 이 도호쿠 지역과 홋카이도로 강하게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동북 지역과 홋카이도를 스쳐 지나갈지 아니면은 바로 강타를 해가지고 동북 지역과 홋카이도에 상륙을 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5호 태풍이 아니라 6호 태풍인데요. 8월 12일 저녁에는 6호 태풍 손띠니, 이 베트남에서 지나는 이름인데요. 손띠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근데 좀 불길한 것은 그 진행 방향이 한국에는 매우 좀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8월 13일 화요일이 되면 6호 태풍 손띠는 일본 규슈 지역을 관통해서 한국 남해안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데요. 하루 뒤인 8월 14일까지 계속해가지고 태풍이 한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한국 전역에 태풍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예상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북한에도 이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태풍이 대한민국을 관통해서 북한으로 북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이것은 매우 6호 태풍 손띠네의 이 모습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한편 계속해서 이 태풍의 발달과 진행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 2시에 태풍의 진행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태풍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은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지표들은 여섯 가지로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수면 온도, Sea Surface Temperature. 두 번째는 저기압 중심의 기압, Central Pressure of the Low. 세 번째는 급변풍, 급한 어떤 바람의 변화,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가 짧은 거리 내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 Wind Shear. 네 번째는 상층 대기 흐름, 이 upper level, 이 atmospheric flow. 다섯 번째는 습도, humidity. 여섯 번째는 대기의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지수인 lift index, LI입니다.
이 6가지의 지표를 근거로 태풍의 발달 가능성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6가지 지표 중에서 저는 어제 리프트 인덱스, 이 LI 지수, 대기의 불안정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리프트 인덱스 LI의 값이 0보다 크면 안정적인 대기 상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가 되면은 LI 값이 불안정한 대기 상태, 마이너스 4 이하가 될 경우에는 LI 값이 매우 대기의 상태가 불안정한 겁니다. 어제 제가 봤을 때 필리핀 인근 해상의 하층부 온도, 1000 헥토파스칼에서 약 해수 온도가 28도에서 29도였고요. 상층부 500 헥토파스칼, 상공 약 5.5km의 온도가 마이너스 4도였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리프트 인덱스 LI를 계산해 보니까 LI의 값은 3.7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말씀드렸듯이 0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기 상태인데요. 비교적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4 리프트 인덱스 LI 값이 나오면 강한 대류 활동을 의미하고, 이는 폭풍우, 뇌우, 토네이도 등 다양한 기상 현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저녁에 측정을 해본 LI 값은 3.75가 나왔기 때문에 대기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필리핀 해상의 저기압이 태풍으로의 발전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디의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제 봤을 때 이 필리핀 해상에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일본까지 길게 비구름대가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보면은 이 저기압의 모습이 분명히 빨간색과 노란색의 영역이 이게 로우 프레셔 센터 저기압 중심으로 보였습니다. 이 경우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LI 값을 계산해 본 결과는 3.75로서 대기는 안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만 막아지고 태풍이 발달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상으로 봤을 때 하고 또 상황이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태풍의 예측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요. 기상 조건은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의 태풍 예측은 어제와는 달리 조금은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낮게 보였습니다.